국가전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을지훈련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310개 기관 2만 5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제 훈련과 국가 중요시설 방호 훈련이 펴지고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단전, 단수에 대비한 생활체험형 훈련이 지역별로 중점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을지연습훈련 기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장비 전시회와 비상식량 취식, 방독면 착용 훈련 등 다양한 행사도 열 계획입니다.